네, 오늘이 8월 7일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여기 토마토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애플 방울 토마토인데요. 제가 한 두 번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과같이 생겼어요. 근데 맛을 보면은 좀 새콤한 맛이 나요. 사과 맛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있고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 애플 방울 토마토를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익어가고 있죠? 제가 거의 맨날 이 토마토를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 아주 붉게 익었죠? 거의 완숙 단계지, 완숙이죠, 완숙. 자, 어저께 정도 땄어야 되는데, 제가 이 토마토를 따지 않은 이유는, 여기 많은 벌레들, 벌레 소리 나죠? 새도 많고 벌레도 많습니다. 자, 니네들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한번 먹어봐. 자, 그리고 기다렸는데, 전혀 벌레도 새도 건들질 않아요. 자, 건들진 않습니다. 너무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요. 왜일까요? 솔라니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인데요. 일종의 살충제입니다. 저는 이제 살충제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저항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 사람도 기준치를 넘겨 섭취를 하면요,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호흡곤란, 의식장애, 마비까지도 옵니다. 상당히 강한 독성 물질이죠. 자, 이 가지과 식물에 이 솔라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감자 있잖아요, 감자. 감자가 이제 싹이 나온 감자라든지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지도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또 가지과 식물, 그 우리가 야생 사냥치 중에서 까마중 있죠. 까마중도 까맣게 익지 않은 좀 푸스름한 그런 까마중은 그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까마중도 역시 가지과입니다. 이 토마토가 바로 가지과죠. 그 이제 살충,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충제, 저항물질을 발사를 하는데, 자, 저항물질을 발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을 줘가지고 땅을 죽여버리면요,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이 땅 속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을 주면 땅 속에 미생물, 뭐, 지렁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곤충,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만들죠.
지금 얘네들은 이제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옥한 땅입니다. 땅 속에는 많은 벌레와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자라고 있죠. 그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먹고 얘네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자기 주도로, 그러니까 주인이 많이 돌보지 않아도 자기 주도로 이렇게 열매들을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약을 쳐버리면 이제 벌레고 뭐고 다 죽지 않아 죽잖아요. 그러면 땅은 죽은 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 속에 영양분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료를 줘야죠. 화학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는 거죠. 자, 걔네들은 앉아서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독성 물질이, 강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리 없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상당히 미약하겠죠. 그러니 병도 잘 걸리고 해충들도 많이 달려들고 또 새들도 공격을 해서 작물을 망쳐버립니다. 자, 자기 주도로 자생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강한 저항 물질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작물을 재배한다면은 일단 병충해로부터 좀 안전하고요. 새들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새가 엄청나요. 근데 저 아래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은 농약을 칩니다. 영양제를 주고 화학비료를 듬뿍듬뿍 줍니다. 그런데 병도 잘 걸려요. 해충들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새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실험 재배를 이제 거의 100%는 아니라고 해도 99%를 확신합니다. 자, 제가 이 토마토를 한번 따볼까요? 자, 아주 잘 완숙이 된 이 토마토예요. 어떻습니까? 깔끔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토마토 여기 끝에가 썩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가 부족하면? 석회가 부족하면. 그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그건 뭐 한 십몇 년을 농사를 쳐도 자, 뭐 석회가 뭔지 모릅니다. 어떤 영양제 저는 줘본 적이 없어요. 복합비료하고 퇴비를 간식으로 살짝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스스로 조달해서 먹는 자연산으로 재배를 하죠. 거의 풀이잖아요. 풀이죠. 풀 속에서 지금 얘네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뭐가 석회가 부족하면 여기가 까맣게 썩는다? 10년 넘게 여기서 한 군데에서 재배를 해도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열매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초보 농부들께서는 농사를 쉽게 가져가시려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시려면은 농약으로 이 땅을 죽여버리면은, 농약을 쳐서 땅을 죽여버리면 미생물도 없고 지렁이를 비롯한 잡다한 벌레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한테 영양분도 제공해줘야 되고 먹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돼요. 힘듭니다. 그리고 병도 잘 걸려요. 해충도 많이 달려들어요. 농약을 뿌려야 돼요. 또 반복적으로. 제가 어저께 고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반복적인 얘기가 되지만, 자, 모든 작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살충 능력이 있습니다. 자, 반자연산으로 키운 이 토마토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을까요? 암을 예방하는 항암작용이 있고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에도 효능이 탁월합니다. 또 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효능 등등 엄청나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자, 초보 농부들께서는 건강한 먹거리, 농사 짓기도 아주 편해요. 손이 많이 안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자, 살아있는 땅을 만들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